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이 공보살이 간절히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2021년도 호랑이 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아, 이분들 띠만 봐도 알잖아요. 응. 성격 대단하시지만 굉장히 호탕하시고요. 대인관계 되게 좋아요. 잘 놀고 잘 저기 음주 가면 굉장히 좋아하세요. 네, 그런 분들 많으시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런 남자친구 두면은 좋을 것 같아. 그냥 정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나를 위해서 못 바칠 것 같은 그런 사람. 그럼 지금부터 호랑이띠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. 그래요. 24살 무인생 여러분. 막 열려있다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취업운이 좀 열려있는 편이고 취업운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. 근데 이제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조금 고집이 좀 세요. 그러니까 좀 그런 것만 버리신다면 굉장히 앞으로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무인생 여러분들이거든요. 무인생 여러분들 고집 좀 조금 줄이시고요.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아닐까 싶어요. 36살 병인생 여러분. 이분들요, 끼가 좀 많아요. 물론 다른 범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은 더 유독 더 강해. 그래서 싸움이 좀 잦아. 몸싸움 같은 거 잘하셔.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누르신다면은 이분들 금전운, 문서운, 이동수 다 좋아요. 그러니까 올해 같은 때 한번 확 땡기세요. 그래서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고요. 48 갑인생 분들이요. 금전 관리를 잘 못해. 그러니까는 금전 관리를 잘 못하니까 지금 연초니까는 계획을 좀 잡으세요. 나가는 돈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나가는 돈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가면 그 부분을 좀 줄여본다든가 금전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. 그리고 60세, 임인생 여러분. 금전은 문서운 이동숙 굉장히 좋아요. 이분들도 또 이별수가 보여요. 왜냐하면 워낙 이 범띠들이 강한 데다가 올해 또 이 신축년이 소띠잖아.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. 큰 짐승들끼리니까 부딪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올해 범띠들이 굉장히 사랑 관계를 조심하고 그 사랑 관계로 인해서 이별수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것만 조심하신다면 이 이민생 여러분들은 금전운, 문서운, 이동수 굉장히 좋으니까요. 그렇게 해서 좀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72살 경인생 여러분 있죠. 이분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금전운 좋고요. 문서운 좋고요. 그리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저기 주변 지인들하고 조금 다툼수가 보여서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나를 좀 배신했다라는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막 거기다 대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또 망신수까지 들어있어요. 이 금전이 들어올 때 열심히 노력하셔서 금전을 잡으시고요.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잘 챙기시고요. 그래서 시비나 다툼, 이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이민생 여러분들 성질 좀 죽이시고 2021년 정말로 좋은 운 많이 들어오신 분 많으니까 정말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